3장 오로지 내 남편과 내 자식. 이정숙. 그녀가 말한 어리석음과 부끄러움 그리고 비굴이라는 말은 사실 매우 복잡 미묘한 단어들이다. 그 말에 인생이란 의미가 부여될 경우 결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치고 어리석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또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 역시 지난 세월을 돌아다 보면 제대로 살아온 시간이 없다. 온통 어리석고 창피하고 비참하리만큼 비굴했던 시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사람마다 가슴에 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언제까지나 존재한다면 목숨을 부지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다행히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지혜가 있어 희망이란 용기로 길을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 정숙은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고 했다. 누구와의 통화였는지 모릅니다. 말투로 보아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으며 상대방을 달래기도 하고 질타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늦은 점심 때문이었는지 식곤증으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남편의 전화 통화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길게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매몰차다 싶을 만큼 짧게 통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길어지면 만나서 얘기하자는 그런 양반인데 그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뜻하지 않은 모습에 자는 척 누워 전화통화를 엿들었습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가지 마. 그렇게 해서 두 사람 다 좋을 게 없어. 그냥 묻어두고 살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어 답답했지만 상대방의 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남편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이기에 저 양반이 저러나 싶어 여전히 자는 척 했습니다. 이 사람 참 집안일이야. 집안일은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상대방은 몹시 화가 나 있는 듯 싶었습니다. 간간이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내 말은 그 일로 인해 가족들 중 누가 죽는 게 아니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란 얘기야. 다시 말해서 당신 마누라가 자기야말로 이 집에서 절대적인 존재이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란 얘기야. 그렇게 해준다고 자네 죽기라도 하나? 역시 흥분한 언성이 들리긴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충고를 미뤄 무슨 상황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전화를 건 사람의 부인이 자주 무슨 일인가 저지르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못마땅해 그 남자는 홧김에 한바탕 싸움을 치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건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 그런 일로 이혼할 것 같으면 난 수십 번도 더 했어. 집에서는 그냥 머슴으로 죽어 사는 게 상책이야. 마누라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감격할 때 집안이 조용하다는 거 그렇게 모르나? 전화 끊어. 남편은 정말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끝에 통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남편의 큰 목소리에 놀라 잠이 깬 것처럼 일어나 앉으며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끊어요? 남편은 다소 움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닌데 큰 소리는 왜 쳐요? 녀석이 하도 헛소리 하기에 커피나 줘. 남편은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한쪽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옷 앞섭을 여며도 성에가 낀 바람은 바늘끝처럼 파고들어 가슴 밑바닥에서 헤오리쳤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어 성에가 유리가루처럼 흩어지는 헤오리 바람을 뱉어내려고 하자 이번에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나 애써 태어난 척 익숙한 손놀림으로 남편에게 커피를 갖다 준후 찬거리 좀 사오겠다며 집을 나왔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밖은 뙤약볕이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 평소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난전의 채소와 생선 가게를 기웃거리다가 백화점 식품 코너로 갔습니다. 신선한 먹을거리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지만 오이 하나 사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여름의 밖은 매우 무더웠지만 저는 오한을 느끼며 길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길로 병이 난 저는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자고 보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에게 악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프니까 집안꼴이 엉망이잖아. 당신의 은은한 미소가 있어야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 당신 몰라서 그래? 저는 아예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살이 난줄 알고 있었지만 육신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성에 낀 바람이 처음에는 실처럼 가늘었지만 갑자기 눈보라로 변해 저를 묻어버렸습니다. 눈 속에 갇힌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지는 눈의 무게에 절망하며 그렇게 며칠 동안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시끄러워. 그런 일로 이혼할 것 같으면 난 수십 번도 더 했어. 집에서는 그냥 머슴으로 죽어 사는 게 상책이야. 마누라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감격할 때 집안이 조용하다는 거 그렇게 모르나? 전화 끊어. 남편이 친구에게 충고한 이 말은 곧그 양반이 내게 지금껏 해온 행동으로 그것은 바로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우리 가정은 마냥 행복하고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창조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없는 여자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의 철저한 위장 전술에 속아 저는 행복해했고 그 어느 가정보다 단란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대단히 똑똑한 여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반찬 한 가지에서부터 자식들의 진학 그리고 생활 주거지 등 저의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데 티끌만한 흠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불렀다. 건성으로 대답하며 그녀의 원고 다음 장을 넘기려 할때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저녁 나가서 먹어요. 아내는 요즘 외식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외식 타령이더니 언제부터인가 식당 음식이 맛있다며 아이처럼 보챘다. 오늘은 특별히 당신을 위한 예식이니 빨리 일어나요. 나를 위한 예식이라? 거 별일이네. 식당과 음식 선택은 매번 아내의 절대적 몫이었다. 어쩌다가 그거 말고 다른 음식을 먹자고 하면 정색했다. 꼭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재빨리 주문하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나를 위한 예식이라니 은근히 기대됐다. 이집 돼지갈비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애들 말로 완전 끝내줘요. 아내가 화난 표정으로 안내한 곳은 아파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새로 생긴 돼지갈비집이었다. 출입구에 개업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꽃들은 이미 시들어 있었다. 저도 한잔 줘요. 아내가 손을 내밀었지만 잔이 들려 있지 않았다. 반쯤 남은 술을 비우고 잔을 채워 건네주며 물었다. 큰애 집에 가고 싶지?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단숨에 잔을 비운 후 곧바로 잔을 채워 건네주며 이번에는 아내가 물었다. 당신 나랑 살면서 속 꽤나 끓었죠? 무엇 하나 똑부러지게 할줄 아는 게 없는 여자라서. 그렇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래. 정말 당신이라는 여자, 내가 챙기지 않으면 평생 소방맞다 죽겠구나 싶어 꾹 참고 살아왔지. 그런데 나는 어떤 남편이었나? 어떤 남편이라기보다 참 한심했죠. 내가 보살피지 않으면 양말 하나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겠구나 싶어 꾹꾹 참고 살았죠. 참, 인고의 세월이었네요. 아내가 말을 하면서도 웃었다. 그랬을 거야. 잘 참아줬어. 고맙구먼. 고마운 거 아시면 됐어요. 그건 그렇고, 그 여자의 글 어디까지 읽었어요? 아내가 다시 빈잔을 채워주며 물었다. 왜 갑자기 이정숙 이 여자의 얘기로 화제를 바꾸는지 그 의도를 읽을 수 없어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자세로 고기를 가위로 자르다가 얼굴을 들었다. 그 여자 말이에요. 아내의 눈에 취기가 빨간 꽃잎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 가장자리부터 붉어지기 시작한 취기는 서서히 얼굴로 번져 나가다가 침묵으로 절정을 이룰 것이다. 아내는 술을 많이 못 마신다. 분위기에 따라 몇잔 술로 취하면 그때부터는 침묵이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 어쩌다 한잔하는 술이 아니라 제법 마실 요량 같고 침묵이 아닌 말도 많이 할 표정이었다. 그 여자가 말한 가슴 속의 찬바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 그 여자와 같은 심정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요? 내심 아내의 질문이 당황스러웠다. 지나치는 질문으로 건성 대답하기에는 아내의 눈길이 너무 진지했다. 어쩌면 아내도 그녀의 아픔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나 역시 아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의사를 존중해 주었다. 어떤 선택이든 결정이든 가정사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아니면 모르는 척 넘어가거나 잘했다는 말로 마무리 짓곤 했다. 가정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 아이나 기르며 살아가는 생존의 터전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다. 비록 작디작은 하나의 생존 공간이지만 민감하면서도 복잡하며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수없이 널려 있다. 이런 유부형의 숱한 문제들을 항상 가족 간의 의사를 존중하며 결정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가족마다 상황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현실을 무시한다면 그 가정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족 누군가가 스스로 선택한 일에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해 무작정 덮어둘 수 없는 것이 또한 가정이다. 그러나 죄인 다루듯 하는 책임 추궁은 있을 수 없다. 일이 잘못됐을 때 사랑으로 감싸주며 보다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용서의 손길이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저나 당신도 서로에게 속으며 살아왔고,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아내는 말을 멈추었다. 사실 나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아내는 입버릇처럼
자식들에게 말하는 게 있었다. 가족 간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쓸데없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가능한 가족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양보하고 희생할 때 행복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가족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항상 양보하고 희생하자. 아내의 말이 옳다. 한마디도 틀린 게 없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정의 행복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다. 오늘도 또 그런 내용의 말을 진지하게 반복할 것이다. 그러나 잠자코 아내의 말을 기다렸다. 다만 가족들 간의 속임이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도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이죠. 가족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어쩌면 그건 또 다른 사랑이거나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는 가정은 매우 협소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우주만큼이나 무한한 공간에 자유가 넘치는 것 같지만 운신의 폭이 좁디좁은 디즈 속과 같은 곳이라며 웃었다. 단종은 디즈에 갇혀 죽었지만 가정이란 디즈는 가족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신기한 힘이 있다고 했다. 만약 그 신기한 힘이 없다면 부부도 가족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아내의 말은 뜻밖이었다. 아내의 입에서 속임이니 협소한 공간이니 디준이 하는 말이 나오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나로서는 당황스러웠다. 더욱이 가정을 디주에 비교하며 씁쓸하게 웃을 때는 숨이 막혀왔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자유스럽고 편안한 장소가 가정이란 보금자리가 아닌가.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가정을 속박 속에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제가 너무 비약시키는지 모르지만 가정이란 곳이 무조건 행복한 공간은 아니죠. 오히려 부부다, 자식이다 등등 모든 것으로부터 툭 떨어져 나가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신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내의 말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여 한바탕 언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정숙이라는 그 여자, 그래서 이혼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자신을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리석긴 매 한 가지인데 어차피 지나간 과거 속에 자신이 어리석으면 어떻고 또 똑똑하면 뭘할 거죠? 다 저 편하자고 하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교활하다고 했지만 아내는 자연스럽게 이정숙을 끌어들였다. 그녀가 곤혹스러워하는 어리석었다는 아픔을 교활하다는 표현으로 짓뭉갰다. 자기가 똑똑해 가정을 행복하게 끌어온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란 것이 남편과 자식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이혼한 그녀의 아픔을 아내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저 혼자 편하게 살기 위해 수작부린 교활함으로 경멸했다. 당신은 제 말에 동의할 수 없겠지만 아내가 갑자기 피식 웃었다. 지금 당신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내 표정이 어때서? 식초 한 사발 마신 얼굴이라니까요. 제 말이 그렇게 못마땅해요? 못마땅하기보다 당신의 말솜씨에 기가 차서 그래.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아왔어? 정말 신기해. 신기할 거 없어요. 살 만큼 살다 보니 솜씨가 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아내는 술이 취하면서 말꼬리를 잇고 냈다. 이 정숙이라는 여자에 대해 혹평을 하다가 자신의 얘기를 했다.
그러다가 다시 그녀의 얘기로 들락거리면서 횡설수설했다. 그러나 그녀와 자신에 대한 얘기 중 공통되는 말이 있었다. 그녀는 용기 있는 여자이고 자신은 용기 없는 바보 같은 여자라는 주장이었다. 다음 날, 왜 당신은 용기 없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아내는 술자리에서 일어났던 얘기는 재론하는 게 아니라며 면박을 주었다. 사실 궁금했다. 만약 용기가 있다면 당신도 그 여자 모양 내게 이혼을 요구할 것이냐,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겠느냐 확인하고 싶었다. 아내는 어제의 술자리에서 그녀가 자식을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버릴 수 있는 자식이란 미성년일 때 얘기이고 가정을 가진 후에는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그들대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버리고 자시고 할 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 곁을 떠나 우리가 보살펴 주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현실이 그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그녀를 경멸하는 이중잣대를 휘둘렀다. 아내가 왜 그녀에게 이중잣대를 휘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글을 다 읽기 전에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제 아내 행동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오로지 현실에 순응하여 복종하며 살아온 아내가 아니라 가슴 속에 자신을 지키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시에 한바탕 찔린 사람이 바로 나였다. 아내의 가시는 앞으로도 계속 나를 찔러댈지 모른다. 그녀의 원고를 읽는 동안 기회가 포착될 때마다 나를 마구 공격할 것이다. 이정숙은 이혼을 선택했지만 아내는 공격으로 나를 괴롭힐 것이라는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앞으로 아내의 공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적당히 받아주며 비껴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듯 싶었다. 이정숙의 원고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미칠 만큼 화가 나는 일에도 내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화를 안으로 삼키며 가정은 주부가 알아서 꾸려가야 하는 보금자리로 철저하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보, 베란다에 있는 난을 모두 치워야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 당신이 무척 아끼는 난인데 미안해서 어쩌죠? 상관없어. 당신이 불편하면 치워야지.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는 그 양반이 정말 아끼는 보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왜 치우려 하느냐, 베란다에서 무엇을 꾸미려 하느냐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을 살 때에도 내가 이게 참 잘 어울린다고 말하며 그것으로 찬성이었습니다. 두 녀석 장가 보낼 때에도 결혼 날짜에서부터 예식장과 신혼여행지까지 제가 결정하는 대로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어쩌다 불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도 그들의 대답은 항상 어머니가 잘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들보다 더 감각적이고 세련되셨어요.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저는 자식들의 칭찬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이 설마 제 어미를 속일까? 더구나 결혼은 자신들의 중요한 문제인데 불만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작은 녀석이 여자친구를 인사시킬 때였습니다. 너무 발랄한 아가씨라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발랄함보다 차분한 성격이어야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꼼꼼히 생각하다 작은 애에게 말했습니다.
꼭그 애랑 결혼해야 하니? 작은 애는 당혹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잠시 대답을 피하더니 이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꼭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엄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생각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러나 저는 그들의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제 결정에 군말 없이 따랐고요. 큰 녀석은 제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멋진 엄마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사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항상 제 선택과 결정은 반듯하고 옳았으며 시대에 뒤떨어지 않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자식의 어머니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항상 어느 어머니보다 어느 아내보다 센스 있는 지혜를 발휘하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자로서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행복, 어머니로서의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과 아내로서의 남편을 내조하면서 얻는 충만한 행복감은 한마디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자식 모두 저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존중하는 행동으로 저를 편하게 해주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자식들까지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말에 절대 복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유를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시키더라도 반발해서는 안 된다는 게그 양반의 자식 교육 원칙이었으니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머니의 어떤 결정에도 순순히 따르는 것을 듣고 보고 자란 자식들이니 어쩌면 그들의 복종은 순수했을는지 모릅니다. 제 어리석음을 합리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저의 충격이 얼마나 크며 절망적이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몇 가지 더 얘기하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 양반에게는 지금도 지독한 아픔으로 남아있을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 형제 자매와의 우위가 바싹 깨졌으니까요. 여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술이 얼큰하게 취해 기가한 그 양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양반의 그런 모습에서 형제 자매 중 누군가가 또손 벌렸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대요? 가능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다 쓸 돈이래요? 한숨과 함께 눈을 뜬 남편은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담배 한 가치를 다 태울 때까지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다 쓸 돈인지 묻지 말고 그냥 해줍시다. 둘째도 오죽하면 내게 매달리겠어. 상당히 급한 모양이던데. 남편의 말에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남은 항상 동생들에게 봉이라더니 우리 양반이 바로 그렇구나 싶어 치솟는 짜증스러움과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성질을 낼수 없어 애써 참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동생들에게 시달림 받을 건가요? 시달림은 무슨 형제끼리 돕고 사는 거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번 일은 제게 맡기세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둘째 서방님이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온 그것도 공장에 처음 찾아온 저를 둘째 서방님은 무척 당황하는 몸짓으로 반겼습니다. 그러나 소파에 마주 앉는 짧은 순간에 평정을 되찾은 둘째 서방님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 역시 공장까지 찾아온 이유를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으로 얘기하기가 뭐해 잠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드릴까요, 형수님? 둘째 소방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형수님, 형님께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기가 하도 안 좋다 보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만 이해해 주세요. 둘째 소방님의 말 속에는 형님이 돈을 해 주리라 믿는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수인 저도 다른 얘기 말고 형님의 뜻에 따라달라는 은근한 압박도 배어 있었습니다. 형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공장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사업체입니다. 어떻게 하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자금 지원을 부탁드린 것이니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둘째 서방님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까지 들먹거리며 제 입막음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둘째 서방님의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서방님은 역시 예측대로 형님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시골의 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땅은 웬만한 도시의 시세에 버금가므로 몇 분지 일만 팔아도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에게 무조건 자금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지분을 보장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예우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다소 공장이 어렵지만 전망이 좋은 회사입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있는 재산 다 털어놓았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금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말에 배신감마저 밀려왔습니다. 결국 둘째 서방님은 투자 지분을 보장한다는 사탕 발림으로 형님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것이며 그 돈은 애당초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형님에게 술을 따르며 공장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을 것이고 그 양반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이 공장은 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집안의 회사라 생각하시고 형수님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방님은 일을 마무리 짓듯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내게 한마디의 의견도 묻지 않았습니다. 협조와 양해를 구하는 척 했지만 사실 그건 저의 입막음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둘째 서방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주시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둘째 서방님에게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니, 지분 보장이니, 전 그런 거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흥분되어 갈증이 났습니다. 높아지려는 목소리를 최대한 자제하며 말했습니다. 둘째 서방님의 일은 둘째 서방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형제 저 형제 끌어들이지 마시고 제 말은 되지도 않은 명분을 내세워 형제지간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 다시 형님에게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 갈게요. 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둘째 서방님에게 목례를 하고는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둘째 서방님에게 한 말은 인연이 끊어져도 할 수 없다는 식이었지만 좀 더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양반에게 시골의 땅 명의를 제 앞으로 하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땅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제가 공장을 빠져나오기 전에 둘째 서방님은 그 양반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 못할 말,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시골 땅 주인이 제 명의로 바뀌자 그 양반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철저하게 애면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 기일에도 추석이나 설에도 누구 하나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조차 큰집 내왕을 막아 우리 집은 애토리가 됐습니다. 그 양반의 형제 자매와 조카들 그 누구도 집으로 오지 않자 우리 두 자식들이 찾아갔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자 두 자식들도 슬그머니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입니다. 내 남편과 두 자식만을 생각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서슴없이 하는 여자가 바로 저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 믿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당당했습니다. 돈 문제로 인연을 끊은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 저나 남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아주 몹쓸 인간이 됐네요. 내가 밉지 않으세요? 몇 년 후 둘이서 등산을 다녀오는 길에 뜬금없이 물었을 때 그 양반은 허허 웃었습니다. 아마 이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묻는 순간에도 저는 그 일로 인한 결과가 부담스럽다거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두 번 다시 꺼내지 마. 이 말이 저에 대한 그 양반의 질책 전부입니다. 동생이 셋이었다. 그들 중 막내 생활이 가장 떨어졌다. 맏형인 나는 막내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옷가게를 열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러한 나를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도 모르는 척 눈감아 주었다. 그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다. 자칫 사과의 말을 건넸다가는 부부싸움 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었다. 바람 쐬러 나가요. 아내가 베란다의 문을 열며 말했다. 아내는 나이가 들면서 항상 곁에 붙어 있으려니 했다. 잠시 잠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 담배를 사러 다녀올 때에도 아내에게 말을 해야 했다. 말없이 슬그머니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김없이 한마디 했다. 나가면 나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언제 못 나가게 한적 있어요? 전에 없던 아내의 행동에 처음에는 별일이다 싶어 고의로 말없이 바깥 나들이를 했었다. 결국 말다툼까지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얼른 옷 입고 나오세요. 근래 들어 아내에게 생긴 또 하나의 버릇은 말투가 명령투로 바뀌면서 일방통행이 잦아진 것이었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반드시 의견을 묻곤 해 짜증스럽기조차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일방통행이라 황당할 때가 많았다. 빨리 나오지 않고 뭐해요? 아내가 바람 쐬러 가자는 것은 뻔했다. 청계산 약수터 아니면 관악산 입구의 계곡이었다. 청계산 약수터에서는 약수와 커피를, 관악산에서는 계곡 초입의 식당에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평일인데도 관악산 입구의 식당에는 꽤 많은 등산객이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우리도 그들 속으로 스며들어 파전과 막걸리를 주문했다. 원고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아내 얼굴을 힐끔 쳐다보곤 외면했다. 이 마누라가 또 무슨 꼬투리를 잡았나 싶어 은근히 불안했다. 막내 서방님이 요즘 통 연락을 안 하네요. 장사는 잘하고 있겠죠? 아내는 내가 원고를 어디쯤 읽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막내 이야기를 꺼낸 게 확실했다.
막내 서방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행이군. 미워하지 않는다니. 또 모르죠. 어느 날 불쑥 찾아와 손을 내밀면 그땐 어떻게 할지. 이젠 그 사람도 40 중반이 넘었어. 설마 그 나이에 그러겠어?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정말 그런다면 별수 없는 일이었다.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줄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삼형제 중 그래도 형편이 내가 제일 나은 데다가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 그나마 다행 아닌가.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당신은 집이라도 팔아서 해줄 양반이니까. 그렇게 해서 막내가 일어설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 두입 설마 거미줄 치겠어? 나도 더 늦기 전에 그 여자처럼 해야 하나? 그렇게 하다니 뭘? 아내의 말뜻을 몰라서 물을 게 아니었다. 만에 하나 아내가 그 여자처럼 땅이 아닌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돌려놔 달라고 한다면 이 또한 별수 없었다. 아내는 60을 바라보는 지금에도 자기 것을 주장할 게 하나도 없었다. 그녀의 이름 석자로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 말 그대로 남편 애에는 빈손이었다. 당신 그렇게 해줄 거유? 원하면 해주지. 관둬요. 그냥 해본 소리니까. 아내는 파전 맛이 정 같지 않다며 말머리를 돌렸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왠지 안쓰럽게 다가왔다. 부부간에 재산 소유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단 한 번도 재산 소유 때문에 다툰 적이 없었다. 아내는 내가 집을 팔던 땅을 처분하던 그 이유를 따진 적이 없었다. 어떤 이유이든 필요하니까 사고 파나 보다 애면하고 살아온 여자였다. 심지어 지나가는 말로 왜 무엇 때문에 팔려고 하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그런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여자는 집에서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잘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문득 아내 얼굴을 겹쳐서 흘러갔다. 결코 짧지 않은 33년의 세월이었지만 아내를 위한 고민의 세월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제 자리에 있었고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제 자리에 있는 아내였기 때문에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겠다는 의식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아내는 지금 파전 맛이 정 같지 않다고 투덜거리며 막걸리를 마셨다. 며칠 전에 와서 먹었던 파전 맛과 다르다고 속상해하는 그녀에게 남은 인생 동안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이 깊으면 사람이 변한대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죽어요. 공연히 늙음하게 생색내려 하지 말고요. 생색이 아니야. 앞으로는 당신 중심으로 살아야겠어.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될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참 요상하네. 그런다고 제 가슴에 멍울져 있는 상처가 가실 줄 알아요? 당신 숨 넘어갈 때까지 복수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아내의 입에서 서슴없이 터져나오는 복수라는 말이 정겹게 느껴졌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아내의 말처럼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로 그녀 앞에 존재한다면 다행이다 싶었다. 아내는 이정숙의 원고를 읽은 후 복수라는 말로 가시를 세우고 있지만 치근거림에 불과했다. 얼마 전 나를 호되게 몰아세운다고 가시를 휘둘렀지만 그것은 헛손실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가 찌른 것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던 앙금을 털어내는 위장이었을 뿐이다. 배낭을 맨 젊은 남녀들이 몰려 들어오자 식당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그들은 매우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활기가 넘쳤다. 그들은 빈 자리마다 무리지어 앉으며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법석 떠는 모습을 지켜보다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시원하게 스쳐갔다. 계곡으로 내려가 발을 담갔다. 아내는 손만 씻는 척 하더니 느닷없이 물레방아를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다. 시골 출신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물레방아였다. 어린 시절 계곡으로 멱을 감으러 가거나 송사리를 잡으러 갈 때마다 풀줄기로 물레방아를 만들어 돌리곤 했었다. 생각만큼 물레방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몇 번 실패 끝에 풀줄기 물레방아를 만들어 양쪽에 작은 돌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풀줄기 물레방아는 물길에 채어 곧장 돌아갔다. 어느새 몰려온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물레방아 만드는 법 가르쳐 줄까? 아이들이 환호성을 쳤다. 그 소리에 어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어른아이 모두가 풀줄기 물레방아를 만들어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들 틈을 슬그머니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분 잘 있대요? 아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연락이 없으니까. 참 안 됐어요. 늙음하게 애국당에다가 혼자 살다니. 팔자려니 해야지. 이제 와서 뭘, 누굴 원망하겠어. 팔자치곤 참 더럽네요. 당신이 그 팔자가 됐어야 내 가슴이 시원할 텐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사람은 태평 세월이니. 왜 내가 그 친구 팔자가 돼야 하는데? 몰라서 물어요? 알면 물을까? 아내는 눈을 흘기다 피식 웃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단전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특별히 살 것이 있는 게 아니면서도 우리 부부는 단전을 즐겨 찾았다. 뭘좀 살까요? 입안이 싸한 진짜 도토리묵이 있을까? 시원한 도토리묵 국수가 잡수고 싶으세요? 당신은 다른 거 먹고 싶은가 보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토리묵과 오이, 그리고 실파를 조금 샀다. 순한 실파는 묵국수와 잘 어울려 씹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향기가 일품이었다. 전그 친구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자 마음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둘 수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당신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 문제가 아니지. 그들이 택한 방법이 그거였고 결과가 나빴다 뿐이지. 당신도 그렇게 살지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 여자 아닌가. 이날까지 당신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며 살아왔잖아. 아내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힐끔 내 얼굴을 쳐다보고는 풋고추와 상추를 샀다. 아내가 이것저것 마구 사는 것은 심사가 뒤틀려 있다는 증거였다. 아내는 집에 들어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도토리묵 국수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원고를 펼쳐들었다. 솔직히 저는 그 양반의 질책을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고했다는 칭찬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만약 내가 그렇게 악질 형수가 되어 악착같이 재산을 지키지 않았다면 작은 서방님과 함께 알거지가 되었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 집의 건재가 작은 서방님에게는 구원의 큰 힘이 됐습니다. 남편은 저 모르게 작은 서방님을 도와주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행한 지난날을 생각하면 그것도 맞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핏줄마저 예면하게 할 수 없어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불행만큼은 저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의 형제와 얽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곳에서 일어난 일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이웃하고 살다 보니 정이 들었는지 제게 재혼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향이 이북 청진이라는 김씨 부부가 채온 상대로 추선한 사람은 학교 앞에서 문방구와 서점을 함께 운영하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도 그 사람과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김씨의 고집과 열성에 이끌려 그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의 바르고 점잖은 남자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에게 뿐만 아니라 김씨 부부에게도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그 남자의 면면을 살펴보며 왜 혼자가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 하나 없다는 김씨 부부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씨 부부가 밥 한 그릇씩 재빨리 비우고 자리를 비켜주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김씨 부부의 성화에 못 이겨 끌려 나온 자리이긴 했지만 어찌 됐던 선을 보는 자리가 아닙니까? 저는 어색한 분위기도 깰 겸 또 채온한 의사가 없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재혼하려고 하세요?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나요? 그 사람도 혼자 사는 게 편한 건 사실이라 하더군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되므로 하루하루가 후딱 지나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싫어서 재혼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외롭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두 자식들도 가정을 잘 꾸려가니 걱정할 거리도 없고 지금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 사람은 저희 말에 허허 웃더군요. 우회적으로 청혼을 거절하는 저를 웃음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 짓궂게 물었습니다. 소문나면 어떻게 하죠? 산동네 늙은 여자에게 딱지 맞았다고. 그는 이번에도 허허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찼다고 소문낼까요? 그렇게 하세요. 전 상관없으니까. 그건 그렇고 왜 혼자세요? 왜 자식들이 없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직선적으로 물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나 어떤 몹쓸 병으로 잃은 게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가지 다 해당된다면 잊고 있던 상처를 들추어내 또 다른 아픔을 줄 수 있으니까요. 늙은 총각이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장가 한번 못 가보고 얘까지 흘러 들어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제 인생의 몫이 현재까지는 이것이로구나 단정 지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고 말해야 옳겠죠. 전 그 남자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혼자 산다는 거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자식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지금의 혼자가 편하다는 그런 동조가 아닙니다.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와서의 생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바다를 굽어보는 나만의 작은 성이니까요. 그 남자는 일어서기 전에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이 일로 서로 어색해하지 말아요. 그냥 아는 사람끼리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했다고 생각하세요. 부탁입니다. 저는 그 남자가 자기를 거절한 여자를 끝까지 배려해 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그 사람에게 노후를 함께 보낼 수 있는 좋은 짝이 하루빨리 생기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